비가 온다고 자외선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 각질층까지 올라와서 피부가 검게 긁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야. 유기자차인지 무기자차인지에 따라 언제부터 자외선 차단 효과가 나타나는지가 달라. 안녕 동생들.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 안언니야. 이제 날씨가 너무 덥고 여름이 코앞에 온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엔 팩트체크와 함께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 언니가 재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선크림 차단지수에 대한 이슈를 공론화한 만큼 자외선 차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동생들에게 알려주려고 해. 보통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강선을 가시광선이라고 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가시광선. 이 가시광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주, 노초, 파남, 보야. 근데 이 중에서 빨간색 옆에 있는 애들을 적외선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보라색 옆에 있는 애들을 자외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 자외선은 크게 세 가지 파장대로 나눠져. 자외선 A, 자외선 B, 자외선 C.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더 세분화하면 UVA, B, C로 나눌 수 있는데 UVC는 오존층에서 흡수돼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UVB는 일광화산과 같은 홍반을 일으키고, UVA는 피부를 긁는 흑화를 유도하지. 자외선 차단제에 표기되어 있는 SPF는 UVB에 대한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PA는 UVA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거지. SPF 지수는 1에서 50까지 숫자로 표기하고,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의 기능이 강한 걸 의미해. UVB의 차단 지속 시간이 아니라 차단 강도를 나타내는 거지. 그런데 보통 SPF 1이 15분 차단하는 시간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정확한 게 아니야. 사람마다 유입되는 자외선의 양, 홍반이 일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 피부색, 날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고, 땀이나 피지 등에 의해 자외선 차단제가 지워지기 때문에 SPF를 시간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 그리고 무조건 SPF 50을 바를 필요도 없고, 햇빛 노출이 많은 날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는 SPF 30 정도 충분해. X. 결론 먼저 말하면 피부가 타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오긴 하지. 우리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지방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표피는 외부의 유해 물질이나 자외선 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표피의 가장 아래에 있는 기저층에는 멜라닌이라는 세포가 있어. 이 멜라닌 세포는 자외선의 영향을 받으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 생성을 촉진하는 면역작용을 해. 이렇게 생성된 멜라닌 색소는 피부 표피에 서서히 올라오는데, 각질층까지 올라와서 피부가 검게 긁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야. 하지만 대부분 검게 긁은 피부는 각질이 떨어져 나갈 때 각질층까지 올라온 멜라닌 색소도 같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오는 거지. 하지만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게 되면 멜라닌이 다량 생성돼서 흑반이 생기거나 원래 있던 주근깨 기미가 더 짙어질 수가 있어. 피부가 탄력성을 잃고 피부 세포가 노화해서 주름도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지. 세모. 선크림이 유기자차인지 무기자차인지에 따라 언제부터 자외선 차단 효과가 나타나는지가 달라. 언니가 직접 시험해서 알려준 영상이 있으니 궁금한 동생들은 위의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해. 세모. 제형에 따라 효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 기존에는 묽은 제형이거나 이랬을 때는 자외선 차단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봤었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도 많이 되고 좋은 원료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제형에 구분 없이 잘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지. 본인의 취향에 따라 제형의 종류를 골라 사용하면 될 것 같아. 크림, 쿠션, 스틱, 스프레이, 패치 등 너무 다양해서 뭘 써야 될지 고민되지? 언니가 제형별로 설명해 줄게. 선젤이나 로션은
선크림에 비해 사용감이 가볍고 끈적임이 덜해서 지성이나 유분기가 많은 동생들에게 추천하고, 언니는 개인적으로 선스프레이는 추천하지 않아. 선스프레이는 팔다리와 같은 넓은 영역을 쉽게 뿌릴 수 있고 끈적임이 덜하고 가볍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 하지만 이 선스프레이를 뿌렸을 때 호흡기에 들어가게 되면 좋지 않거든. 만약 얼굴 근처 부위를 사용한다면 환기를 시키면서 최대한 떨어져서 사용해야 돼. 그리고 선스프레이는 어플리케이터를 분리한 액체만으로 자외선 차단 수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뿌려줘야 해당 수치만큼 나온다는 거 참고하고, 선스틱은 딱풀처럼 생겨서 직접 피부에 바르는 제품이고 작고 편리한 타입인데다가 덧바르기 쉬우니까 챙길 거 많은 여름철 가방 속에 쏙 들고 다니기도 참 간편하겠지. 예전의 선스틱은 주로 오일스틱이기 때문에 피부에 유분이 많으면 번들거린다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마무리감이 뽀송한 선스틱도 나온다고 하니까 지성 피부인 동생들도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파운데이션 대신 메이크업으로 선쿠션만 사용하는 동생들도 많지. 선쿠션은 팩트처럼 톡톡톡 찍어 바르면 톤업과 약간의 결정 커버, 자외선 차단까지 제대로 되니까 간편하고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골프나 캠핑 등 야외 레저를 즐기는 동생들, 요즘 자외선 차단 패치에도 관심이 많지. 근데 크림처럼 바르는 게 아니고 그냥 붙이기만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자외선 차단이 되는 건지 궁금하지? 패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옷을 입어 자외선을 차단하듯이 얼굴에 천을 대고 차단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즘 나오는 자외선 차단 패치는 부착 부분이 하이드로겔로 되어 있어서 심지어 쿨링 효과까지 되니까 야외 레저의 필수템이 된 것 같아. X, 혹시 작년에 구매해서 개봉한 선크림을 올해 또 사용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선크림은 제조일로부터 약 2년 안에 사용하는 게 좋은데, 이건 개봉 전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이미 개봉을 했다면 제품에 표기된 사용 기한을 지켜서 사용하는 게 좋아. 보통 개봉한 선크림은 시간이 오래될수록 제형이 변한다거나 그 차단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봉 후 6개월, 최대 12개월 안에 사용하는 걸 권장하지. 선크림은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선크림보다는 아기 전용으로 나온 순한 성분의 선크림을 사용하는 걸 추천해. 하지만 6개월 이하이거나 깨끗하게 클렌징하는 게 어려운 수준이라면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빛 차단을 잘하는 게 좋아. 나중에 유아 선크림 세정력도 비교해줄게. X, 비가 온다고 자외선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사물이 보이고 색깔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미 가시광선과 자외선이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비가 와도 자외선은 계속 노출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 보통 우리가 물놀이 할 때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탄다고 생각하잖아. 잘못된 생각이야. 물은 자외선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물 속에 있어도 피부는 타고, 오히려 물 밖에 있는 피부는 물에 한 번 더 반사되기 때문에 더 잘 타는 경우가 있지. 그리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 우리가 스키를 타러 가지. 스키를 타러 갔을 때 스키를 타다 보면 하얀 눈밭이잖아. 이 눈밭 마찬가지 자외선이 오게 되면 그대로 난 반사시켜서 피부에 다시 한 번 더 자외선을 흡수시키게 하는 거지. 그래서 물놀이나 스키나 이런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더 탄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야. 이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잘 이해했지? 언니가 쇼츠에 선스틱이랑 쿨링 패치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영상 다 본 동생들 쇼츠도 얼른 봐. 요즘 진짜 선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쇼츠로 동생들 나눠주는 코너를 아예 따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거든? 커뮤니티에 의견 물어볼 테니까 참여해줘. 궁금한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 안녕!